이런 거를 이제 같이 함께 또 즐기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 이 음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술, 그 밖에 뭐 미술이나 연극 이런 거 미예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그 창원에서 이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라는 걸 창원대학에서 했습니다. 올해 3년째고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는요 모여서 일주일간 오전 연습을 해서 이제 그 과제곡을 마지막 날 오늘 이곳에는 우선 그 창원대학생들이 있고 제가 경북예고학생들이 한 20명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또 올해는 서울예고학생들이 한 10명.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여러 학교에서 대학생들. 다시 말해서 대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또 키두라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다닙니다.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많이 감동.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을 많이 늘려야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아쉽고 더 하고 싶고 그래요.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음악계에 더 확산되고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와서 너무나 많은 발전을 하니까요. 아까 같이 작은 거, 연주만이라 인사하는 거, 무대에서 자연스러운 표정 이런 것까지 아이들이 엄청난 변화를 지금 일주일 사이에 가졌거든요. 다시 한번 이 창원대학을 중심으로 이러한 아카데미가 더 무르익어서 이 지역을 굉장히 음악에 또 음악이 함께하는 그런 창원 음악이 함께하는 경남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